우리 기준님이 대주님하고 이별 수가 있어요. 내가 이혼을 해서도 했어야 했고, 안 했으면 내가 다 참고 살아야 돼. 나란 사람 없이 참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에요. 내가 이혼 했다가 자손 때문에 참고. 이 아들이 없었으면 우리 기준님이 벌써 헤어져도 헤어졌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으면 대답을 해주시면 네. 돼요. 내가 이 대주랑 맞아서 죽고 못 살아서 너무 사랑해서 산다 소리는 안 나와요. 아주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고집을 못 꺾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고 나를 따르라야. 맞아요, 독불 장군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도 우리 기준님이 정말 순하디순해서 순하디순해서 참고 살아가는 게 맞아. 내가 저 자손만 안 낳았으면 내가 벌써 헤어져도 헤어질라 맘먹었던 임신이었고 네. 남편도 볼 텐데. 그래서 내가 못 헤어졌어. 내 새끼한테 아빠 없는 애를 안 만들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주가 그것 때문에 참고 사는데 지금 현재 집에 이동 변화도 들어와 있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다 소리가 네, 나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어디서 남 밑에서 일은 못해요. 네, 우리 대주님이. 맞아요. 성격이.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차를 끌고 장사를 하더라도 내 거를 해야 되고, 코딱지만한 가게를 해도 내 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뭐가 되게 시끌시끌해. 장사를 하시나 봐. 사람들도 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막 그런 소리가 들리셔. 네. 과일 이런 게 아니지. 근데, 과일하고 야채만 판다고? 아, 그거 뭐, 말고도 하다가 더 늘렸어요. 뭔가 과자에, 뭐, 지금 뭐, 커피에, 뭐, 군고구마, 막. 엄청, 슈퍼마켓이네? 예, 네, 완전 다 늘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반대, 좀 힘에 부치다고 좀 느껴지기도 하고, 본인이 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늘리면 안될때 늘렸었고요. 두 분이 한 가지로 파고 들어갔어야 됐고. 근데 내 욕심에. 요거 안 되니까 조금 저거라도 하면 사람들이 또 와서 요거라도 사가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 보면 가게도 더 커졌을 거고, 나가는 금전도 더 많았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작게 해서 거기서 실속을 차렸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이동에서 아마 가게 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가게가 남편은 집을 이사하면서 이제 좀 금전을 마련해서 다른 가게를 또 하려고 하고, 저는 그냥 이제 둘다 나이도 있고 힘드니까 대출금 정리하고 뭐 여길 전세로 놓든 집을 팔든 딴데 어디 시골에 잠깐 좀 한적하게 가 있다가 좀 이제 불경기 좀 없어지면 이제 다시 불경기라서 장사가 안된건 아니에요. 관리를 못해. 개수는 늘려놨어. 품목이 되게 많아. 너무 근데 맞아요. 그걸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돼. 앞에서 맞아요. 팔고 뒤에서 모자라, 돈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게를 하나 더 늘려봐야 그 관리가 그대로 가면 똑같다는 거죠. 맞아요. 차라리 전문 인력을 하나 써서라도 재고 정리라도 맞아요. 되고 그게 정리.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되다 보니 가게를 더 늘리시면 오히려 더 여기는 죄송한 얘기예요. 망해요. 그치, 저도 그래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무조건 망합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차라리 지금 터에서 내가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다른 터로 이동은 괜찮으세요.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서. 가게를. 가게를 이동하시는데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저도. 근데 이분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 맞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좀더 크고 좋은 걸 찾으실 거예요. 맞아요. 크고 작은 좋은 거보다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작지만 알차야 되거든요. 그 저희가 부동산 지금 경기가 좀안 좋아서 그걸 조금 배웠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할까? 차라리 그걸 하는 게 어때? 지금은 집 정리해서 대출금만 갚고 좀 버티다가 경기 이분 못 풀리면 놀아요.
조미수셔서 뭔가 또 다른 사고를 쳐서 뭔가 사부작사부작 또 혼자를 막 그러고 다니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집을 정리하고 이사 가는 것도 약간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또 가게를 하고 또 벌려놓을 것 같아요. 가게를 벌리실 것 같으면 전문 인력으로 아까 얘기한 재고 정리나 뭐 이런 걸 해줄 전문적인 사람이 한 명 붙어야 돼요, 이 집에는. 그러지 않으면 가게를 10개를 해도 앞에서는 남는데 뒤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금전을 해보면 왜 없지?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약간 좀 체계적으로 이게 딱, 없어. 딱 그게 안 되고 얼렁뚱땅이 있어. 제가 옆에서 그걸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이제 힘이 붙이고 그래요.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차라리 마트가 커서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탁탁탁 정리를 해서 재고를 빼주고 하면 되는데 그거 이제 제가 하기에는 또 너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또 이렇게 되고. 지금은 한계에 달해서 더 이상 두 분이서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안 보여요. 두 분 성격상. 우리 기준님은 꼼꼼한데 느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대주님은 얼렁뚱땅 빨리 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히 어지르고 저는 또 되게 손이 느려서 치우는데 이제 좀 한계가. 그래서 전문적인 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재고 조사도 조금 제대로 해주시고 하시는 그 마트 쪽으로 전문으로 일하신 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분을 쓰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다 맞아요, 지금. 저희 그러면은 집을 이사를 가는 목적이 저는 대출금을 좀 갚고 그러면 고정비가 주니까 집은 두세요. 아, 그냥 둬요. 네. 좀 꿈만 더 있으세요. 전세로 내년 후반기쯤에 옮기시더라도. 뭔가 안 옮기고 싶어. 옮기시더라도 내년 후반기쯤에 옮기시.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자가 너무 산더미여서 이게 가게 매출이 요즘에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고정비 커버도 안 될 지경이 지금 이렇게 겨우 그러고 있는 거라. 근데 이 대주님이 내년에 아홉수도 들어오면서 몸수로도 조금 들어올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으실 거예요. 내가 허리 쪽으로, 심장 쪽으로, 혈압 쪽으로. 지금 올해 몸이 엄청 안 좋아서 몇 번 병원에 실려가고. 내년에 더 안 좋아요. 에? 그럼 가게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분이 빠지고 전문 인력이 들어오면 되잖아. 이분이 앉아서 그 조금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상간에 뭘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 조상님들한테 닦아놓은 게 하나도 안 보여. 제사도 옳게 뭐 조상님들한테 밥도 준 게 안 보여. 괘씸하겠죠. 근다고 우리 대주님이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뭘 차렸다 소리가 안 나와. 네, 다 대출. 그나마 좀 먹고 살으라고 돈 내려줬더니 잘 될 때는 나 몰라라. 우리 대주님이 조상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 이런 쪽을 몰라라 하는 분도 아닌데 내 고집이 너무 세.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고 안 되면 맞아요. 우리 기준님이나 딴 사람이 못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 최씨 기준님 집에서도 보면 해준 게 없어. 뭘. 네, 저도 없어요. 조상을 위해서 뭔가를 제사라도 정말. 잘 지내주고 그것도 없어 보여. 내가 받은 공덕은 많은데. 제가요? 아니 우리 기준님하고 두 분 다 조상이 받은 게 많은데 내가 모른 척하고 사니 괘씸하게 짝이 없고 욕심은 많고. 여기 어머님 계시죠? 누구요? 시어머님 살아계시죠? 고집이 성격이 불같기가 이럴 데가 없다. 네, 지금은 사실 우리 기주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부딪힘이 갈등이 그것 때문에도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더 많을 거야. 우리 대주도 참 그런 걸 내가 잘 맞추고 그래도 참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시엄마까지 보탰다 그래. 들들들들 뽑는 게 자꾸 부딪혀. 그래 우리 기주가 참다가 이제 한계에 달했어. 같이 한 번도 이렇게 툭 뱉었다가는 두 배, 세 배로 돌아오고. 그러니 내가 이제는 이 대주랑 안 살아야 되는 게 맞나?
그래서 한번 둘이 좀 크게 이렇게 좀 많이 오랫동안 소송도 하고 근데 우리 기준님이 이 그랬었어. 애기 때문에 못 헤어지잖아. 이 애기를 안 줘요, 그 집에서도.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가면 기준님만 나가야 될 거야. 이때까지도 참고 살았어. 응? 이때까지도 참고 살았으니 내가 참지만 말고 우리 대주님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네, 약간 좀 독불 장군 스타일. 이렇게 하면 밑에 사람들도 안 붙어 있을 거고 직원들도 본인만 맞아. 무조건 본인 말이 맞아. 콩을 보고 팥이라고 우기면서도 내 말이 맞아야 되는 게 우리 맞아. 대주님이야. 그러다 보니 누가 밑에서 붙어서 일을 해. 그러니 근데 우리 대주님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조금은 오픈이 돼야 되고, 아, 그래? 남의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 사업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분의 힘으로 안 돼요.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십니다. 가게. 네. 그분의 도움을 받으셔야. 그나마 지금 하나 있는 가게라도 내가 좀 거기서 마진이라도 나와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두 개, 세개할게 문제가 안 돼요. 네, 제 생각도 그래. 지금은 하면 다 나중 되면 빚만 집니다. 지금도. 하나라도 뭐가 알차야 두 개가 나가고 세 개가 나가지. 근데 우리 대주님 욕심이 너무 많아. 본게 있어서. 근데 제 말을 안 들으. 그 원래는 점집 다니는 것도 막 경기 이렇게 되시 싫어하고 뭐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보고 가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래갖고 뭐라고? 아, 기준님이, 아, 대주님이 당첨돼서 기준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거 뭐 유튜브에 이제 뭐 올라간다고 그래요. 살으려니까. 이제 살 때가 돼서 좀 살아보고 싶어서. 그나마 여기 가서라도 한번 들어보고. 그 지금 요즘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티를 잘안 내는데 제가 봐도 올해 이제 많이 아프고 뭐 이렇게 당뇨병도 생기고 그러면서 기도 약간 좀 많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거 보면 저는 또 뭔가 약간 마음이 좀돈 그런 것 벌고 다시 돈 벌면 다시 또 그래요? 안 죽어요. 지금은 잠깐 주춤하는 거지 안 죽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네, 맞아요. 그런 것 그러니 이동은 가게를 하나는 더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집은 이사는 될수 있으면 내년에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올해보다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준님이 지금 산다 안 산다 해도 우리 대주랑 못 헤어집니다. 자식 때문에도 자식 때문이지만 남편이 자는 걸 이렇게 보면 측은해. 어떻게 하셨어요? 막 밉다가 요즘에 또 아프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측은해. 그럼 별로 못 헤어져. 근데 너무 막눈 뜨고 얘기할 때는 씨 내가 저거랑 헤어져야지. 못 되겠으니까. 자는 거 보면은 에휴 또나 아니면 또 누가 살겠어 이거 맞춰가지고 이딴 여자가 살겠어 싶고 그나마 또 그래도 나한테 잘했을 때 생각하면서 에휴 그래 살자 자식도 있고 또눈 뜨면 어우 저 왼수 못 헤어지니까 그냥 사시고요 대주님이 조금 바뀌신다면 대주님이 이 영상 보신다면 조금 성격 바꾸셔서 조금 그래도 우리 완전 기주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 아는데 대주가 표현을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고생하고 있으면 아유 그래 고생했어 오늘 이 한마디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속상했던 게 힘들었던 게좀 풀릴 텐데 니만 했냐 고생 나도 했다 지적만 거의 하고. 이것만 있어. 근데 살아온 삶이 그래서 그러니 조금은 그래도 고생했다 아유 힘들었지 오늘 요말 한다고 힘들었다 그 한마디면 우리 기준님이 또 힘이 나고 우리 남편이 또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대주님 기준님한테 꼭, 그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두 분이 티격이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갈등 사이에서도, 시모님하고 할 때도 우리 대주님이 내편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 편을 조금만 들어준다면 이 시모님도 엄마도 조금은 이렇게 그런가 이게 있을 텐데 아들하고 똑같아. 시엄마랑 아들이랑 성격이 똑같아서 나만 들들 볶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떡해. 아들이 내 편 안 들어주는 이상 못 살아. 그러니 조금은 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궁금한 거. 그러면 그러니까 남편은 또 지금 그러면 대출 그 그러니까 집을 약간 그 줄여서 네, 전세로 놓고 그러니까 팔지는 않고 이제 전세를 놓고 딴 데로 이사를 가든 가 아니면 아기랑 같이 저보고 해외로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지금 겨우겨우 살 먹고 살고 있는데 되게 쪼들리게 살거든요. 진짜 정말 궁핍하게 살고 있거든요. 못 나가요. 그렇죠. 내보내고 못 살아요. 대주님이. 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남편이 또 몸이 안 좋으니까. 못 가면 두 분이서. 옆에서 보필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뭐 내년에도 또 건강수로 들어오니. 자세한 집을 건 제가 이따 끄고 얘기해 줄게요. 전세로도 넣지도 말아요? 지금 사는 집을? 지금 어차피 10월이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내년에 음력 지나고 9월까지 가면 더 좋고. 파는 거랑 전세랑. 그건 내가 내 터전으로 옮기는 거잖아. 둘 다 어차피. 아. 내가 옮기는 거니까. 조금만 버텼다가 가시든. 그러셨으면 그럼 좋겠어. 그럼 가게도 일단은 버텨요? 아니면. 가게는 그 전문 인력을 하면 가게가 전문 된다니까? 그 지금 있는 가게가 아. 돈이 안 된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 돈이 손님이 안 없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 아, 손님을. 파는 건 많이 판다니까? 네, 매출은 높아요. 맞아. 근데 재고로 뒤로 해서 빠지는 게 더 까먹는 게 많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정리할 사람을 쓰라고. 아, 네네네. 아셨죠? 네네.